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소원신학은 헬라어 교수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어 성경 253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카이 수 카파르나움 메 헤오스 우라누 히포테세 헤오스 헤두 카타베세 호티에이 엔 소도모이스 에게 네테산 하이 두나메이스 하이 게노메나이 엔 소이 에메넨 안 메크리 테스 세메론. 천천히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그리고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벳세다와 고라신에서 했던 그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게 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를 했을 것이다. 벳세다와 고라신이 마지막 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더 견디기 힘들 거다. 두로와 시돈, 비참하게 멸망한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거다. 그만큼 벳세다와 고라신의 죄가 크다. 심판이 클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너 가버나오마 폭격입니다. 하늘에까지 헤오스는 언틸이죠. 어디까지 그 말이죠. 하늘에까지까지 높아지려고 하지는 않겠지 그 말입니다. 히포테세 하면 히포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 2인칭 단수 너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 말입니다. 하두 하면 하데스의 남성 단수 소유격이죠. 하데스, 하두, 하데, 하덴 그렇게 변하죠. 소위 일변하는 남성 명사. 하데스, 지옥까지 카타베세, 카타바이노의 미래 중간태 직설법 2인칭 단수입니다. 이까지 다시 합니다. 그리고 너 가버나오마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하데스 지옥까지 낮아질 것이다. 미래 중간태 직설법 2인칭 단수 카타바이노의 미래 중간태 직설법 2인칭 단수 왜냐하면 만약에 소돔의 아내 소도마의 중성 복수 역격이죠. 소돔인들의 안에 되었다면 에게네테산 하면 기노마의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그것들이 되었다면 무엇이요? 그 기적들이 어떤 기적들이요? 너희 안에 되었던 그 기적들이 만약에 소돔 안에 되었더라면 다시 합니다. 만약에 소돔인들의 안에 이루어졌다면 기노마의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그 기적들이 소돔인들 안에 되었다면 어떤 기적들이요? 너의 안에 되었던 그 기적들이 만약에 소돔인들 안에 되었다면 기노메라이 하면 기노마의 부정과거 중간태 분사 여성 복수 주격 여성 주격 복수 하이 두나메이스를 가리키죠. 너희 안에 이루어졌던 그 기적들이 만약에 소돔인들 안에 이루어졌다면 에메넨 하면 메노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유음동사 다음에 시그마가 탈락했죠. 남아 있었을 것이다.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까지, 맥크리까지란 말이죠. 세메론, 세메론, 테스 세메론,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이 소돔이 말입니다. 다시 합니다. 그리고 너 가브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지옥까지 낮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소돔인들 안에 만약에 그 기적들이 행해졌다면, 어떤 기적들이요? 너희 안에 행해졌던 그 기적들이 소돔인들 안에 행해졌다면 그것이 남아있을 것이다. 오늘까지 너희들 안에 가버나움에 내가 행했던 그 기적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비참하게 멸망한 소돔에게 그 기적들을 내가 행했더라면, 그 기적들이 소돔에게 행해졌더라면 그 소돔이 심판받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회개하고 남아있게 될 것이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버나움 너에게 많은 기적을 행했느냐, 많은 말씀을 전했느냐, 이 말씀과 이 기적이 만약에 당시에 소돔에게 내가 행했더라면, 소돔에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면, 그리고 말씀들이 일어났다면 소돔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해서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너에게 많은 기적을 행했느냐, 가버나움아라는 말씀입니다. 한번더 합니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것은 아니지. 하데스 지옥까지 낮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기적들이, 너희 안에 행해진 그 기적들이 소돔인들의 안에 행해졌다면 그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가버나움아 너에게 많은 기적을 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 기적들을 내가 소돔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은 오늘날까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남아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더큰 심판과 더큰 책망을 받을 것이다. 소돔이 당한 것보다 더큰 재앙과 더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과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더라도 결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심판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심판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의 책망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를 경외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인생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요, 그 길이 지혜로운 길이며, 그 길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심판의 의미함과 심판의 심각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남은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